정말 진짜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내년 수에서는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.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.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네.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는 띠 네. 탑3 네. 어떻게 보면 귀인이 될 수도 있겠죠. 그렇죠. 그런 분들이 있을까? 예. 일단 3위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. 자, 3위는 온승이 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온승이 띠들은 진짜 네.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활동성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네. 이런 분들은 진짜 내가 정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게 온승이 띠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결혼도 할 수 있고 네. 내가 한 이불 속에서 함께 지낸다라고 할 수가 있죠. 그 다음에 2위. 네. 2위는 뱀띠라고 볼 수가 있어요. 뱀띠. 네. 뱀띠들이 나가는 삼재이지만 네. 또 이 해운년이 또 신진년하고 좀 잘 맞아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네. 새로운 사람을 만남으로써 그 사람과 함께 네. 뭐 대화도 나누고 뭐 사랑도 하다 보면 더 좋은 기운을 넘쳐갈 수가 있는 게 뱀띠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이 뱀띠분들은 네. 신축년의 기운과 조금 잘 맞는 거예요?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신축년하고 뱀띠하고 좀 잘 맞아요. 그러니까 잘 어울려진다고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이 뱀띠들이 새로운 인연법이 많이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고 네. 그 인연으로 인해서 내가 또 기인을 만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대망의 네. 1위. 1위는 네. 따따단단 해주셔야죠. 그죠? 딴따단단. GT가 되겠습니다. GT. 예, GT가 솔직히 얘기하면 내년에는 새로운 운이 활짝 필 수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많이 수그러졌던 운들이 새로운 시작으로 다가선다라고 볼 수가 있죠. 아,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렇죠.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하시다 보니까 기인이 들어오는 거예요. 자, 기인은 꼭 연애를 해서 기인만 들어오는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주변에서 도와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. 그가 기인의 도움으로 인해서 인연법을 만나게 돼 있고 그 인연으로 인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이런 분 GT분들이 상승세가 많이 올라간다. 그래서 이 GT분들이 어려운 고비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. 아, 정말 살기 싫어. 아, 정말 지쳐.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내년 수에서는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. 그리고 이 GT분들 보시면 내년 수에는 임신 가능성도 되게 많아요. GT분들이. 근데 어떻게 보면 임신 자체도 새로운 일이 그렇죠.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. 내 자식을 잘 낳음으로써 우리 집이 흥하고 망한다.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. 들어보셨어요? 그래서 이 GT분들은 내년 수는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. 귀인 때문이 아니더라도 운이 좋을 수 그러니까 띠와 이 신축년 네. 이게 궁합이 잘 맞아요. 굉장히 잘 맞죠. 그래서 그 운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. 띠상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 GT분들은 말 달린다고 하죠, 지금은. 그러니까 네. 음력으로 보면 11월 달부터는 GT분들이 상승세가 탄다. 내가 제일 잘 나가.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. 그렇게 되는데 내가 제일 잘 나가. 막 이랬어, 정말. 진짜 잘 나가긴 잘 나가요. 근데 뜻하지 않게 막 아무하고 상의 없이 혼자 막 일을 저지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? 말해서 내려와야겠죠.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너무 달리다 보면 떨어질 수도 있다. 그러니까 예, 적당히 가라 라고 할 수가 있죠. 어떻게 보면 지금 뭐 GT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지만 네. 원숭이 때 뱀띠도 다 포함이라는 거예요. 그렇죠. 다 포함이 된 거죠. 그래서 예, GT, 뱀띠, 원숭이 띠들이 새로운 인연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. 그럼으로써 기인이 도와준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. 자,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. 내가 매니저님한테 여자친구 한 분 소개시켜줬어. 예를 들어서. 근데 이 여자친구를 만나서 재수가 없을 수도 있고 재수가 엄청 좋을 수도 있어요. 그런 띠들 중에 지금 세 띠가 그런 운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. 인연으로 인해서 내 운세가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.